토끼가 그렇게 귀여워. 토끼 봐요 얘들아. 토끼 그리는 거 보여줄게. 핑크색 토끼 길쭉한 귀가 있어요. 길쭉한 귀가 있어요. 하트 모양 해주세요. 응? 하트. 토끼 코가 하트로 해줄게 그러면. 얼굴이 동그랗게 생겼어요. 핑크가 잘 안 나와. 핑크가 다 썼나 봐. 동그랗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로 바꾸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 안에 귀가 이렇게 있죠? 네. 자, 그리고 여기 안에 색칠 약간 물방울 모양으로 그렸지 귀를. 그 다음에 여기 밖에는 이 핑크색을 써야겠어. 흐리게 색칠하는 거 보여? 흐리게 색칠하는 거? 이렇게 흐리게 색칠할 수도 있어. 좋았어. 그대로 보고 따라했구나. 선생님이 코를 하트로 그리면 더 귀엽게 보이는 거 보여줄까? 이것 봐라. 코를 하트로 이렇게 그릴 거다. 또로또로 가운데다가 이렇게 그릴 거다. 자, 그리고 이거 봐봐. 눈을 여기에다가 눈을 잠깐만 눈은 이렇게 그릴 거. 조심해. 여기 물 있어. 조심해. 이렇게 그릴 거다. 그리고 입은 안 그래도 귀엽게 될 수가 있어요. 너네 혹시 토끼한테 리본 해줄까? 리본 해주고 싶어? 그럼 선생님 보라색 리본 해줘볼게. 이렇게 흐리게. 너무 흐려서 안 보여.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흐리게 칠하는 것도 연습해볼게야. 자, 리본은 세모. 그리고 세모. 이렇게 그리면 리본이 되는 거야. 이렇게 세모는 이렇게. 귀여워. 아, 귀여워. 펭귄 같아. 어떻게 귀여워. 자, 이렇게 토끼 완성. 토끼 한번 그려보세요. 거기에다가 팔 그리고 싶어요. 만약에 내가 손 그리고 싶어요. 손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토끼가 하트 안고 있는 거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하트 안고 있는 거 그리고 싶어요. 이렇게 되고요. 하트 안고 있는 토끼. 빨간색이 없어졌어. 이게 빨간색인가? 그게 빨간색 있어요. 아, 그렇구나. 저기 빨간색 있네. 자, 그리고 다리도 이렇게 앉아 있는 거는 다리는 좀 더 크게 해서 이렇게 그리면 돼요. 얼굴은 너무 크고 귀도 너무 크고 몸통 너무 작아졌지요. 저기 빨간색 좀 줘볼래요? 빨간색 줘볼래요? 좋았어요. 선생님, 저도 빨간색 쓰고 있네. 빨간색 쓰고 있어요. 좋아요. 빨간색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내가 이거 쓸게. 하트는 빨간색인 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려봐. 그리고 이런 데 색칠할 때는 흐린 선을 이렇게 동그라미로 색칠해도 돼. 이렇게 동그라미로. 선생님들은 더 꼼꼼하게 칠해요. 꼼꼼하게? 네. 선생님, 이 꼼꼼하게, 아, 빨리 끝나서 그래. 조금 더. 다른 친구들이랑 맞춰서 비슷하게 끝내야지 다음 거 알려줄 수 있는데, 혼자만 너무 빨리 칠해버리면은 선생님이 다음 진도를 친구들이랑 같이 못 가게 되잖아. 잘하고 있어. 선생님한테 저는 화가가 될 거예요 라고 얘기해. 지우개. 잠시만 기다려. 조금 더 큰 지우개가 나올. 작은 지우개가 나왔어. 상장 받았어요. 토끼가 상장 받은 거야. 빨간 토끼네. 꼼꼼하게 칠하려면 저기 이정아, 꼼꼼하게 칠하려면 색깔을 다른 색깔로 또 한번 섞어봐봐. 지훈이 꼼꼼하게 잘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야? 잘하고 있어. 귀여워. 하트를 크게 그려봐봐. 먼저 하트 가운데다가 토끼 얼굴 밑에다가 하트를 크게 그리면 더 그니까 쉬워져. 토끼가 그렇게 귀여워. 끔찍한 토끼.
난 사랑해 라고 하는 거야. 이 앞에 구름도 그려볼까? 아야, 아빠 발톱에 긁혔어요. 언니 발가락. 이 앞에 구름도 이렇게 세 개만 한번 그려봐봐. 이 정도 와. 엄마 있어? 어? 어? 아니? 아니 언니 없어. 너 방금 언니 발톱에 긁혔다면서. 아니, 아빠 발톱이라는데.